한 분이 또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제발 우리 사장님 좀 말려달라고. 저희 앞으로 이거 물어보낸 그 이름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불안하죠? 아니, 괜히 뭐 찔리는 게 있고. 아, 불안한데 이거. 자, 궁금하시죠? 자,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우리 사장님 좀 말려달라는 건지 주인공의 사연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저 카페예요? 네. 밥 먹었어? 네, 먹고 왔어요. 뭐 먹었어? 그냥 반찬에 밥. 안 먹은 거 같은데? 힘이 없는데 지금? 먹었어요. 오늘 열심히 일할 수 있겠어? 네. 오늘 몇 잔 팔 거야? 아, 이거 뭐 마시면서 해, 마시면서. 네. 기껏 다 줬는데. 기껏 이런 말 조금, 예, 걸리네요. 안 먹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쵸? 그러죠, 그러죠. 오늘도 파이팅 하자. 네. 네. 그러면 믿고 간다, 나? 네. 아, 커피, 커피. 남기지 말고 다 먹어. 네. 이것만 치우고 이제 쉬어야겠다. 손님도 없고. 몇 잔에 팔긴 몇 잔에 팔아. 잘 쉬려고 앉았어요. 예. 지금까지는 뭐 딱히 뭐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데. 참으면 안 되는데. 아이고, 수진이 잘하고 있으려나. CCTV가 있구나, 보안용. 네, 사장님. 수진 씨, 잘하고 있어? 아, 네, 잘하고 있어요. 어? 그래? 네. 얘기 안 하시네요, 그래도? 알겠어, 수고해. 오, 찝찝하죠, 저렇게 하면은. 솔직한 소통이 필요한데. 그렇죠, 솔직하게. 너 자니? 내서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야? 소름 끼쳐.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주문 도와드릴까요? 아, 이따 친구 올 때 주문할게요. 아, 네. 아, 혹시 여기 앉아도 될까요? 아, 네. 편한 자리에 앉으세요. 아이씨. 또 전화하시나요? 왜 이렇게 전화하는 거야? 네, 사장님. 수진 씨. 네. 지금 앞에 손님 있는 거 아니야? 아, 네, 있어요. 아니, 손님 왔는데 왜 주문도 안 받고 그러고 있는 거야? 아니, 좀 이따... 아니, 또 너 혹시 핸드폰 하고 있었어? 아니요. 아니, 손님 오면 좀 응대도 좀 하고. 이렇게 손님 왔는데 멍하니 있으면은 그게 우리 가게 인상이 뭐가 되겠어. 네, 알겠습니다. 아, 좀 신경 좀 쓰자, 수진아. 네. 왜 저래? 짜증나. 저런 분들이 이제 내일부터 잠수 타거든요. 그만 두던가 해야지. 와, 지금 저렇게 보니까. 대리! 왜요? 왜? 왜요? 아니, 저거 보니까 저도 생각이 나서 CCTV 보고 있었거든요. 일하라고! 에이, 저 전화하고 올게요. 카메라 몇 대야, 진짜? 저는 카메라 4개입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아니 정말 좋은 호의로 또 우리 가게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했던 방침들이 예. 직원과의 이런 불통으로 이어지는 예. 사례를 만나보셨는데 자 어떻게 하면 좀 좋을지 우리 솔루션 우리 노무사님이 먼저 제시해 주시죠. 일단은 업무 관련해서 사전에 지시 매뉴얼이나 어떻게 업무에 대해서 소통할지 방식이나 규칙을 좀 정해놓은 게 좋아요. 방식이나 왜냐면, 규칙. 예, 그러니까 사업주나 상급자나 이 방식이나 규칙을 정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카톡을 하든지 일방적으로 얘기를 안 하든지 서로 답답한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사업주가 지시를 하는 걸 넘어서 어떻게 지시하고 어떻게 보고할지를 매뉴얼을 사전에 우리는 이렇게 가니까 좀 숙지해줘라고 하든지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없는 무주공산이라면은 서로 좀 협의를 통해서 그런 프로세스, 소통 프로세스나 업무 지시 프로세스를 사전에 좀 정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업무 매뉴얼을 좀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예를 들면 손님이 없을 때는 한 번 정도 청소를 하고 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매뉴얼을 만들어 놓으면 좀 세분화된 매뉴얼. 그렇죠. 네. 네. 그런 매뉴얼대로 행동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장님은 남는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뭐 기획을 한다라든가 광고를 한다든가. 그래서 시간을 아낄 수가 있고 직원은 매뉴얼대로 하면은 위임받은 권한 내에서 소신껏 일을 할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살다 보면 예.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기도 하고요. 실수를 또 우리가 맞닥뜨리게 되는 맞습니다.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실수를 했을 때 사장님이 비난을 하거나 예. 질책을 너무 강하게 하게 된다면 사실 마음도 상하지만 예.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이게 참 자, 중요합니다. 예, 실수를 했어요. 예. 그럴 땐 어떻게 하세요, 평소에? 다른 여타의 그 불같이 화내시는 분들 계세요. 분노조절장애로 네. 막 뒤집어 먹고 그렇게 네. 되면은 궁지에 몰립니다. 서로가 궁지에 몰리는 거거든요. 조곤조곤 나는 이러지 않았거든. 나 때릴 말이야. 나 때릴 말이야. 예, 아 기본적으로 저는 뭐 무조건 들어갑니다. 머리말에. 예, 나 때릴 말이야. 이렇게 하지 않고 저렇게 하면서 상대방 어르신을 좀 배려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서로가 알게 되고 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또 천천히 조곤조곤. 예, 얘기가 좀 길어지다 보면은 퇴근 시간. 어떻게 퇴근 시간 우리 또 끝나고 나서 우리 커피숍 가서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탬버린 치고. 오, 탬버린은 분위기 봤어. 이 친구 풀어지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정신을 못 차리다 그러면 안 되겠어. 가서 노래를 한번 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길게 저는 좀 호흡을 길게 가거든요. 아~ 이게 좀 괜찮지 않습니까? 이런 방법? 방금 그 방법이 전형적으로 원치 않은 회식방이요. 아~ 예. 네. 저희가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예, 예. 근데 아까도 우리 꼰대 사장님도 고민을 하시지만 업무별로 나올 수 있는 실수 유형을 미리 조금은 이거를 아~ 시뮬레이션 같이 돌리는 것도 좋고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직원이 실수를 하면 모르는 게 아니에요. 본인도 아는구나. 본인도 알고 그리고 과거는 돌아보지 말고 우리가 미래를 보면 되잖아요. 일단 실수를 해서 우리 사업장에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마무리한 뒤 그 직원과 다시 한번 과실에 대해서 뭐가 있는지 좀 피드백을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서 직원도 성장하고 네. 사업도 성장할 수 있게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메모했습니다. 아. 계속 우리 직원에게 너가 주인이라 생각하고 이 가게를 좀 끌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안주인이라고 한 건 아니죠? 이제부터는 내 안주인 이런 거는 아니죠? 저도 기본은 돼 있습니다. 그렇게 대놓고 넌 나 이제 나의 안주인 이렇게 하면 네가 내 안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라 이렇게 한 건 아니다. 에이 좋은 아이디어긴 하지만 네. 정말 마음에 드는 직원이 있을 땐 그거 한번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취직해야겠네. 안 돼요. 저 성희롱 될 수 있어. 성희롱 머리 아픕니다. 그거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겉으로만 드러난 그게 아니라 안에 그 속 내용을 알려는 노력. 경청하려는 노력, 앞으로도 귀를 이렇게 좀 더 세우고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네. 우리 사장님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 저희가 다양한 사례들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직도 궁금한 점들이 해결되지 않으셨다고요?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알쏭달쏭 Q&A 시간으로 함께하시죠. 아르바이트생의 연차 유급 휴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실은 우리가 아르바이트가 아르바이트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단시간 근로를 이제 계약한 근로자들인데 근로기준법은 월급제 기준으로 지금 다 근무 시간이나 되어 있는데 시급제로 계산하니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사업주분들께서 얘기를 이제 문의를 주시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사업장이 평균 근로자 수, 우리 아르바이트생까지 포함을 해서 한 달 평균 투입된 인원이 5인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 연차가 적용되고요. 만약에 이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아르바이트생의 근무 시간이 일주 평균 15시간 이상 이렇게 돼야지만 이제 연차 유급 휴가가 발생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연차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라고 한다면은 일주 평균 근무한 근로시간 수 있잖아요. 네네. 그 근로시간 수에다가 저희가 이제 0.2를 곱하라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20시간이다라고 하면은 20시간 곱하기 0.2를 한 시수가 4시간이거든요. 그 시간만큼 그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처리를 해주던가 아니면 직원이 계속 근무하면은 4시간분의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을 매월 계산을 해서 알바 직원들에게 이제 지급을 하면 되는데요. 이때 제가 매월 정산을 한다는 거는 1년 미만 근무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그 근로자가 1년이 넘었을 경우에는 연차가 한꺼번에 15개가 발생해서 그만큼을 갖다가 근무에서 빼서 유급으로 쉬게 해주거나 아니면 나중에 이제 1년이 또 딱 채워졌을 때 연차 유급 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을 해서 지급을 하면 됩니다. 야, 너무 좋은 예. 정보네요. 꿀팁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예. 자, 다음 질문 바로 만나볼게요. 아르바이트생의 연장 근로 시 연장 근로 수당이 적용되나요? 오, 적용이 되죠. 왜냐면은
아르바이트생도 단순히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일 뿐이지 근로기준법이 다 적용이 됩니다. 네. 이때 이제 중요한 게요. 우리 일반적인 근로자는 하루 8시간, 일주 40시간을 일하는데 알바하시는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 4시간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7시간, 즉 법정 근로시간 8시간 미만으로 계약을 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만약에 법정 근로시간 8시간 미만으로 계약해서 근무하는 분이 예를 들어 하루에 4시간 근무하는 분이 어느 날은 6시간을 근무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8시간이 아직 안 됐으니까 연장근로수당 안 줘도 돼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우리 기간제 및 단시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요. 그렇게 단시간 근로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하고 하루에 일하게 약속한 그 시간을 초과하면 그때서부터 연장근로가 되고 5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서부터 50% 가상 구간이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옵니다. 왜냐하면 1배가 원래 우리 근무한 시간이고 50% 가산하기 때문에 1.5배 가산한 그 금액을 그 달에 연장 근로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얘기를 잘 들어봤는데 그러면 우리 직원들의 근무 시간을 제가 잘 체크를 해놔야겠네요. 예, 그렇죠. 지금 요식업을 예. 하고 계시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요식업하는 대부분 사장님들께서는요. 저희에게 급여 관리를 맡길 때 보통은 이렇게 찍는 거 있잖아요. 기계식이든 전자식이든 그거를 주시거나 네. 잔업 시수를 다 적어서 주세요. 그래서 번거로우시더라도 사장님이 그걸 다 체크하시든지 아니면은 어차피 다 CCTV 있고 직원들이 다 열심히 속이지는 않을 거니까 본인들이 언제 퇴근했는지를 적고 자진납세를 한 다음에 그거를 정산을 해서 급여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잘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전국에 있는 모든 사장님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도 솔루션 위원단 모여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팁들 드리려고 노력했었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우리 노무사님. 제가 많은 사업주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우리 가정 내에서 가족관계에 정답이 없죠. 근데 가정에서 벗어나서 가장 많이 만나는 게 우리 사업장 직장 관계예요. 여기도 정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감정이 교류하는 곳이거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로 절차를 지키고 매너를 지킨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화목하고 분쟁 없이 지속 성장하는 사업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교수님도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어떻게 짧지만 유익한 시간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참여해보니 재미있고 알찬 방송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김곤대 씨. 예. 네, 오늘 아무래도 좀 많이 충격받고 상처받은 것 같은데 예. 오늘 어땠어요? 아, 내가 했던 행동들이 직원들에게는 네. 큰 아픔이지 시련으로 다가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네. 예, 초반에 좀 힘들었는데 막판에 좀 솔루션을 제시해 주시니까 네. 아,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좀 약간 제가 오늘 다시 태어난 느낌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예. 네. 예. 자, 예. 이렇게 예. 답답했던 마음 조금이나마 예. 해결되셨나요? 앞으로도 저희 사장님을 위한 솔루션 위원회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그리고 또 궁금해하고 계시는 부분들을 시원하게 긁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아래쪽에 주소 나가고 있으니까요. 다양한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 언제든지 두드리고 들어와 주세요.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우리 사장님들의 궁금증이 풀리는 그날까지 저희 솔루션 위원회는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웃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진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고요?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한 기초교육부터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 이제는 소담스퀘어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소담스퀘어는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커머스 전문기관으로 서울 역삼, 상암, 당산, 그리고 부산, 대구, 전주, 총 6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담스퀘어에서는 디지털 마케팅 교육, 1대1 MD 컨설팅 등 온라인 판로 진출 교육을 기본으로 제품 상세 페이지 제작 및 온라인 판매 기획전 지원과 로컬 소상공인 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라이브 커머스 그리고 V 커머스 등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스튜디오, 편집실, 공유 오피스, 장비 대여까지 모두 이곳에서 해보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의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소담스퀘어 지원 사업과 시설 이용 방법은 아래 6곳의 개별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는 소상공인은 전액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온라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여러분, 소담스퀘어와
함께하세요.